외과나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 의료 과목은 수가는 낮은데 위험 부담은 크고 바쁘기까지 한대요. 특히 지역 대학병원의 필수 의료 인력 유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대안이 될지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을 키우는 부산대학교 병원입니다. 2024년 전공의 모집 결과입니다. 응급실에서 일하거나 고위험 과목에는 지원자 자체가 없습니다. 내과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도 지원자가 모자랍니다. 양산부산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없거나 미달입니다. 고위험, 고난도, 저수가라는 필수의료 특성 탓에 지역대학병원마다 전공의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전공의 월급을 얼마 더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뭐 쟁탈전이 벌어져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 액수가 이제 천정부지로 이제 서로 경쟁되듯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산시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긴급 대책으로 내년부터 부산시 응급의료 지원단을 설치해 응급의료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연구용역을 거쳐 시립아동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내년부터 1인당 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저수가 고위험 분야인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난해 부산소재대학병원의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또 지역 출신 의대생이 그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정원 확보를 법제화합니다. 지역 인재 전형 활성화는 이러한 비율을 높이고 지역의 의사 부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서울 수도권으로 또 개업 현장으로 떠나는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의 발길을 돌릴 근본적인 해법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